그래, 너그 어머니는 이 병이 좀 나았니? 너희놈 설마 어머니가 아무 일도 없는데 나한테 뻥을 치고 이 청가 맡은 거 아니지? 그러자 아닙니다 청거. 제가 어떻게 감히. 근데 청거 이 무슨 부부라도 계십니까? 있으면 말만 하세요. 저 멀리서라도 언제든지 두 발 뻗고 나서겠습니다. 그러자 두 발 뻗고 나서? 뭐 발 뻗고 나서다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뭐야? 그래 그 텐진시에 샬리 승용차 공장 말이다. 너 그쪽에서 멘즈가 되니 하고요. 그러자 에? 샬리 브랜드의 승용차요? 청거가 탈라면 좋은 차로 사야죠. 샬리가 뭔다 하지만 저쪽에서 개소리 제치지 말라. 되니 안 되니 이놈아. 그러자 되기야 되겠죠. 근데 무슨 일로? 이어 뚜청이 계속하여 얘기하는데 너 자다이 알지? 자다이 친구가 이 택시로 쓰려고 5,000대를 구입하려고 하거든? 원래 대량 구입 할인으로 해서 79,000위엔이었는데 또 사람을 찾아서 지금 69,000위엔까지 되었다네? 그러니 너가 힘 좀 써서 더 깎아봐라. 근데 너 내 성격 알지? 이 제재부리하게 할인할 거라면 쪽팔리니까 하지 마! 그러자 그럼 얼마나? 이 짱지둥이 묻는데 그건 너가 알아서 하고 그럼 전화해라. 그렇게 그냥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데 그러자 뭐야 이 또라이.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건 우리 쪽이 같은데 이렇게도 당당하게 명령지를 해댄다고? 그렇게 한참 동안 술을 퍼마셔 대고 있는데 삘리리삘리리 짱지둥한테서 전화가 다시 왔는데 예 정거 저 금방 제 아버지 비서를 통화해서 이 반서를 했었는데 일합시다. 원래 만위에는 깎아서 지금 69,000위엔에 한 대라면서요? 제가 그 뒷자리를 싹 다 지워서 한 대 60,000위엔에 하세요. 그러자 뭐라고요? 이 곁에서 왕퉁다라는 놈이 그냥 입이 그냥 떡하니 벌어지는데 아니 자신은 또 할인을 더 해준다기에 그냥 몇백 위엔이나 해주냐 하고 생각했었는데 말입니다. 아니 근데 또 9,000위엔을 할인해준다고?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. 이런 왕퉁다 이놈이 또 4,500만 위엔을 더 벌게 되는 건데 한 사람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벌 수 있다니요. 네 상상이 가십니까? 하지만 말입니다. 네? 뭐시라고? 얼마? 그 고작 깎았다는 게 고작 9,000위엔밖에 안 되니? 너희놈 설마 한 20,000위엔을 할인해 놓고 그 중에 절반을 쑥 해먹으려는 거 아니지? 네, 이 뚜청이란 놈은 9,000위엔이나 깎은 것도 별로 시원하지가 않아서 다짜고짜 의심부터 하는 건데 그러자 저쪽에 짱지둥 청거 금방 뭐라고요? 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? 그 짱지둥이 억울하겠습니까? 안 억울하겠습니까? 하지만 뚜청이 또 궁시렁거리는 거였다는데 너 그 아버지 텐진시 공산당석이라는 게 고작 요 9,000위엔밖에 안 돼? 아니 그 할인을 하려면 한 몇만 위씩을 해줘야 멘즈가 서지 아이 그렇냐? 네 그 뚜청이란 놈이 눈에는 79,000위엔이라 하면 공산당석이가 나서는데 한 절반을 할인해서 30,000위엔에 팔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건데 그러자 여러분 이러한 나강도 같은 놈을 보셨나요? 아니 시장에서 야채를 살 때도 이 정도로 막 깎지는 못하겠는데 그러자 이 곁에서 제일 바빠난 건 왕퉁다였다고 합니다. 아저씨 충분합니다. 충분해요. 아주 그냥 겁나게 충분합니다. 이 한 대 만 위엔씩 이미 했는데 또 9,000위엔을 할인하다니요. 저는 그냥 한 대 몇백 위엔씩만 더 할인을 해도 만세를 부를 생각이었습니다. 그러자 곁에서 짜다 해도 혀를 끌끌 차는데 맞습니다 청거 요번에 했습니다 했어요. 저도 이 엄청난 할인 금액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? 그러자 고래? 이게 된다고? 근데 내는 왜 이리 별로 시원하지가 않지? 알았다 짱지둥이 그럼 그래라. 뚜청이란 놈은 그래도 별로 내키지 않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요 눈치를 슬슬 보던 왕퉁다가 입을 여는데 자 이럽시다 청거 따이거 저희 할인해서 더 벌게 될 4,500만 위엔을 우리 세 명이서 1,500만 위엔씩 3등분 합시다. 어떻습니까 어르신들? 네 이러한 사업을 할 줄 아는 놈들은 입으로 들어오는 고기 덩어리를 나눌 줄 안다고 합니다. 그래야 놈들한테 잘 보여서 다음에 고기 덩어리가 또 차례 해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뚜청은 됐수다. 내 짜다의 멘트를 보고 한 겁니다. 그자 술이나 쭉쭉 들이키세요.
예. 그렇게 왕퉁다라는 놈이 두 손으로 잔을 올려서 이 짠 했다고 하는데. 하지만 얘기는 이렇게 던진 거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눈치 없이 왕퉁다가 통째로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? 이 일로 하여 왕퉁다는 나중에 두성과 자달한테 그 당시 최고급이 롤스로이스 한 대씩 선물해줬다고 합니다. 네, 이 전화 한 통으로 롤스로이스다. 근데 이 자달은 또 뭐죠? 그냥 아는 친구 소개해서 밥 한번 먹어줬는데 롤스로이스다니. 물론 롤스로이스가 기껏해봤자 6,700만밖에 안 되겠고 또 이 나머지 왕퉁다가 다 먹었다고 봐야겠죠. 그러면 여러분,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게 끝날까요? 네, 그럼 이 종일 TV에 오르지도 못했겠는데. 며칠 동안 자달과 두청을 잘못인 뒤에 이 왕퉁다는 텐진시로 향했다고 합니다. 이 텐진 자동차 회사에 도착하자 따다당 당당당당당 이 폭죽을 터지고 또한 이 꽃다발을 선사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, 또한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레드카펫이 쫙 깔려 있었는데 그러자 이 왕퉁다라는 놈은 어안이 벙벙해졌다고 하는데, 사실 그가 구입한 5,000대의 차량이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텐진시 공산당 서기 전화가 왔었다는 얘기를 듣자 이 자동차 공장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바짝 긴장하면서 매신 거라고 합니다. 이래서 이 다들 맨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공장의 총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계약까지 다 체결하니 차. 이렇게 또 1억 위에는 벌었는가? 이 왕퉁다는 속으로 아주 기분이 둥둥 떠 있었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삘릴리 핸드폰이 울리는데, 왜? 내 또 며칠 만에 1억 위에는 번 왕퉁다다. 하하하. 그래 은하야. 하지만 말입니다. 저쪽에서는 이 목소리가 매우 다운돼 있는데, 안녕은 됐고. 어이 왕퉁다, 내는 바로 네가 전에 찾았던 그 순잉제달놈아. 그러면 이 순잉제는 누구였냐고요? 네, 아까 전에 이 왕퉁다라는 놈이 사람을 찾아서 그 79,000위엔이 한 대씩인 걸 69,000위엔으로 할인을 했잖아요. 바로 이 순잉제라는 놈을 찾아서 만위엔을 할인한 거라고 합니다. 그러자 순잉제라는 놈도 이 차량 5,000대를 팔아주는 인센티브로 그 자동차 회사로부터 50,000위엔을 받기로 약속을 다 했었는데 말입니다. 아니 근데 이 왕퉁다라는 놈이 갑자기 공장 측과 직접 연결하면서 자신이 인센티브가 없어진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 왕퉁다야, 너희 놈 빤서를 그렇게 할래기야? 내 너희 일 때문에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면서 내 돈 주고 술 사주고 밥 사주며 이 겨우 할인을 얻었는데 뭐야? 이제 와서 이 얘기도 없이 혼자 와서 따로 계약해? 너희 첫 죽일 놈이 지금 내랑 뭐 먹튀를 하겠다는 거니? 사실 순잉제라는 놈이 뭘 한 게 있겠습니까? 뭔 술을 사주고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전화 한 통 한 것 뿐이겠는데, 그렇게 전화 한 통 하에서 할인을 해주고 지도 인센티브로 50,000위엔을 챙기겠다는 건데, 그렇게 순잉제라는 놈이 전화기에다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하하하하. 에? 왕퉁다라는 놈은 아주 통쾌하게 웃어대는데, 그 목소리를 듣자 하니 순잉제라고 이 내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아 보이는데 이랍시다. 내가 왜 모르겠소냐? 그 아우이 노고는 내 다 알고 있고 또한 내 생각해둔 것도 다 있었거든. 그러니 그 내일 점심에 시간이 되면 우리 한 만날까? 이 만나서 내 다 그냥 깔끔하게 처리해주지 어떻소? 그러자 수잉제 예? 예? 그러겠습니까? 두퉁다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요? 수인제 이놈이 말투가 확 달라지죠. 와, 그 선전시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었는데 이 역시나 그릇이 엄청난 분이셨군요. 그러면 저 내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요 퉁다그. 하지만 그렇게 전화를 끊자마자 수인제 이놈이 얼굴색이 확 이그러지는데, 내일 점심이라고 설마 그 전에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 거야? 그 애를 하나 파견하 해서 왕퉁다 저놈이 뒤를 쫓아나고 해라. 만약에 이거 텐진시를 뜨려고 한다면, 그러면 여러분, 이 왕퉁다의 생각은 과연 뭐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.